지난 주말,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토요일 날 16차 집회였어요. 16차 집회 저도 이제 그쭉 봤는데, 지난 토요일에 그 저는 인상 깊었던 게그 자봉단 청년분 있잖아요. 두분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인상 깊었고, 그한 분은 그 과거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 썼던 피켓, 그 피켓을 봤습니다. 들고 나오셔서 5년 전에 이랬는데 다시 만나지 말자 그랬는데 다시 또이 자리에 만날 줄 몰랐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말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또 촛불 16차 촛불 또 진행도 하셨고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날씨 추웠잖아요. 저도 그분 말씀 들으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제가 대변인하고 상임운용위원 할 때, 그때 거의 우리 장윤선, 박정호 아, 기자님 그랬죠. 두 분이랑 붙어 우리도 맨날 다녔거든요. 엄마 TV 생중계하고 맨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랬죠. 길거리에서 주로 생중계를 했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나와서 하는데, 아, 정말 국민들께서 6년 만에 또 이런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게저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어쨌든 대선 패배, 윤석열 정권의 탄생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크고 작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나 뭐또제 개인으로나 민생경제연구소나 뭐 최선을 다했던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정말 생업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국민들께 희망을 못 드려가지고 또 아유. 집회 나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할 정도인데 요즘은 아직도 저는 국민들께서 여전한 코로나와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사태 때문에 집회 아직도 못 나오신 분들 많다고 아, 그럼요. 보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안 돼서 못 나온 분들은 이제 그 마음의 부담 좀 드셨을 거예요. 이제 7개월이 됐기 때문에 벌써. 그래서 더 앞으로도 많이 나오신다고 보는데 이제 11월 16일, 19일 2차 집중예배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뭐였죠. 날도 너무 아, 죽군. 제딱 감기 걸렸어요. 아니 그 저녁 그때 지금 화면 나오십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따뜻한 손장갑과 패딩까지 했는데도 체감온도 갑자기 영하. 우리 체감 오마이뉴스에서도 네 보도하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라고. 체감 온도가 진짜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밤에 또 그래서 추워졌습니다. 토요일 날 끝나고 이제 집회 많이 나오시는 평범한 시민들 한 12분 정도 제가 디프레스 일부러 초대를 해가지고 행진 끝나고 왜냐면 그 촛불행동이나 촛불 집회 어쨌든 실무진들에게도 크고 작은 불만이나 비판이 있으시잖아요. 그 그럼 얘기를 쭉 다 들었어요. 들으셨고 1차, 2차, 3차까지 따라다니면서 어떤 자영업자 살리기에도 동참하면서 그랬더니 1차로 갔던 집에서도 요즘 집회 해갖고 손님들 많이 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어떤 그게 이제 동네 자영업자들하고 집회하는 분들이 또 인이 되면 좋잖아요. 아, 그럼요. 실제 제가 그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알아보시고 손님 많이 온다고 그래서 고맙고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날 딱 감기 걸렸는데 진짜 추우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저께 좀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지금 다시 건강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그런데도 연인원 한 3, 4만 명 정도 보여주신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아, 너무 저 그때 고맙고. 중계하면서 같이 쭉 봤는데 숭례문에서 그 을지로 그다음에 그 명동 그다음에 종각 인사동 안국역 삥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 대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났어요. 길었고요. 이번에도요. 제가 이제 행진 시작할 때또 이제 행진 시작하는 분들 심심하지 않도록 발언도 하고 이렇게 보도에 치면서 행진대를 빠져나가는데도 이번에도 한 30분 예, 정도. 30분은 2, 30분 걸렸어요. 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30분. 분들 오셨고 시내 이미 제가 행진 시작할 때 보니까 선두는 명동까지 가 그러니까요.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 오셨는데 다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우리 애청자들께서 그랬지만 지금 체력 안배 그다음에 힘의 안배를 하고 계세요. 자, 10월 22일 첫 집중 때 30만 안팎 정도 모여주시고 2차 집중 때 40만 40만. 안팎 뭐 35만 40만 정도 추산했는데 모여주시고 당연히 이제 12월 17일 날 3차 집중이잖아요. 12월 17일. 그리고 2016년 분위기가 다르니까 국민이 다르니까 좀 길어질 수 있다. 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아예 길을 막고 군의 목소리를 차단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내려오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나가서 이렇게 본인들의 에너지가 또 있잖아요. 그럼요. 또 생활 시민들 때 일정이 다 있으실 거고 그럼요. 집안일, 뭐 가정일, 그럼요. 회사일.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고물가의 가구 실질 소득이 지금 5분기 만에 감소했는데 맞습니다. 작년 2분기보다 더 작년 2분기 때 감소했는데 또 감소한 거거든요. 5분기 만에. 그렇죠. 그럼 이것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지. 심지어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3%나 감소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평균치니까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들은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더 많이 감소했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도 집회 나갈 때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아, 차비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오뎅꼬치 하나 사 먹고 싶은데 아. 차라리 딸 용돈을 줘야지 하고 아. 이렇게 안 먹을 때 있는데 아. 마음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분도 꽤 많이 아, 계세요. 그럼요.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온라인으로 예. 정말 11월 19일 2차 집중 있잖아요. 네네. 제가 추산해봤는데 1,000만 명 안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셨다고 하셨죠. 우리 오마이 TV만 TV가, 200만이 네. 넘어요. 맞습니다. 그 컨텐츠들. 네. 물론 이제 중복되신 분도 있지만 네네네네. 한 300만 안팎 될 거예요. 오마이 TV로만. 맞습니다. 근데 보면 요즘은 뭐 오마이 TV가 제일 많이 보시지만 뭐 빨간아재, 네. 뭐 소울의 소리, 뭐 진보 성향이 있던 예. 채널도 많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생중계하는 채널이 처음에는 한 10개 씩 시작했는데 요즘은 처음 들어온 TV들까지 해가지고 1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 100개나 됩니까? 예. 아. 그러니까 보면 뭐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세요? 그러면 아, 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뭐 윤석열 탄핵 TV도 처음으로 만났고요. 김세진 TV 아, 네. 이번에 충남 당진에서 올라와서 찍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TV인데 아, 네. 이제 그런 분들도 다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시민들이 각 이제 개인들이 예전에 저희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그 시민 저널리즘을 맨 처음 20년 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텍스트에서 지금 이제 유튜브란 동영상에 모든 시민이 다 저널리스트가 네. 되고 모든 시민 각자가 하나의 방송국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모든 시민은 유튜버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은 대한언론 이런 모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오기 전에 또 반가운 연락 받았는데 뉴스버스 있잖아요. 네, 이진동 네, 대표 네, 등이 예. 만든 예, 예,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 많이 폭로한 고발사주 예. 폭로했었죠. 뉴스버스도 다음 주 집회부터는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게 돼요. 아, 뉴스버스도 네. 유튜브로 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네. 일부 제도 언론도 유튜브 생중계에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오마이 TV뿐만 아니라 뭐 고발 뉴스 TV 네, 뭐 이렇게 네, 네. 뭐 팩트 TV 이런 데가 이제 제도 언론에서는 유튜브 네. 생중계 주셨는데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만큼 이슈가 되고 맞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이 있다는 있다. 걸 네. 측면. 그래서 천만 명 진짜 안팎 보셨다. 근데 어제 11월 26일 집회도 우리 오마이 TV 생중계만 40만 명. 맞습니다. 그다음 네. 나머지 뭐 제가 윤석열 퇴진 뭐 해야 되는 22가지 이유 뭐 그러면 네. 또 그것도 뭐 몇만 명. 합치면 그것도 또 한 1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집중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 중에 지금 방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시민들 그 참석도 하셨고 예. 아까 그 윤석열 퇴진 네 글자 예. 22가지. 예. 그 참 아이디어가 되게 좋던데 이게 저는 바빴고 이것도 정리를 못했어요. 물론 제가 스스로 정리해본 퇴진사는 뭐 100여 개가 넘습니다. 날마다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근데 이 시민이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네. 전직 공무원이라는 분이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주신 거예요. 아, 네. 얼른 짧게 읽어드려볼게요. 그러시죠. 굉장히 설득이 있으니까 한번 연락 무능무지 네. 그러니까 무능무지 검경독재 안전불감 국적실추 외교참사 언론탄압 노동탄압 경제파탄 국민무시 자유해고 역사왜곡 문화폄하 친일안보 학생탄압 참사유발 민생예면 무속맹신 거짓변명 가족범죄 음주국정 헌법파괴 윤석열차 네, 윤석열차는 이제 고등학생 그 풍자한 것을 탄압한 거니까 네. 학생탄압은 촛불중고생 네. 탄압한 과태료를 1,000만 원을 넘게 물렸다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서울시가 네. 너무 비열한 짓입니다. 뭡니까, 학생들이 진짜. 무슨 돈이 있다고 네. 네, 이래서 이것은 제 민생경제연구소하고 촛불행동에서 공익변론 해드려서 네. 변호사와 병도 없이 아니, 근데 방금... 과태료도 안 받게 하고 만약에 내게 되더라도 제가 다 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거 이걸 시민들이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방금 22가지 네. 너무 훅 금방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방송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아니 무슨 1.25배속도 아니고 예, 제가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말이 너무 많다고 의견도 주시는데 네. 방금 전에도 TBS TV 짤짤이 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말을 많은 게 아니라 네. 한정된 시간에 네, 빨리 많은 정보를 들려 그런 거니까 양해 구합니다. 22가지 그 사자성어 마치 무슨 사자성어를 예. 쭉 나열해서 말씀하신 것이 귀에 쑥쑥 들어오네요. 쑥쑥 들어와요. 네, 다 그렇구나. 실제 아 맞아. 근데 여기 빠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네. 예를 들면 저는 제일 핵심적인 게 그 여기는 물론 언론 탄압이라는 말로 있지만 MBC에 대한 집요한 보복. 아, 네. 그다음에 TBS 예산을 계속 갖고 있고 지원절의 폐지. 내년은 그다음에, 거의 한 7, 80%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아예 지금 폐지. 내후년에는 이제 아예 이제 폐지하는 거고. 민영화. 네. 그럼 여기에 지금 공공서비스 민영화 이런 분도 빠져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공공요금 급등. 이 물가 이렇게 급등할 때 아무리 공기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4월달 올리고 7월달 10월달 올리고 12월 1월에 또 올린다는 겁니다. 네. 일단 버티고 내년에 올려도 되잖아요. 물가 좀 잡히면 세 번이나 올렸으니까 그렇죠. 또 올린다는 거. 지금 연말에 여러분 택시 요금 오를 거고요. 택시 요금 오르죠. 그다음에 지금 가스 연료금 또 올린다는 거. 전기가스 또 오르죠. 네. 아 정말 너무 무지막지한 정권이다. 그래서 정말 올 연말 내년 네. 초까지 정말 이 겨울을 어떻게 네. 잘 버텨서 생활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정말. 주택담보대출 5억 받으신 분들 한 달 이자만 지금 3,400만 원입니다. 주담보 그러니까 지금 한두 달 졸급이 네. 근데 보통 주담보 받으신 분들 보면 특히 주택 구입할 때 네. 4억에서 5억을 많이 받거든요. 4억에서 5억 네. 요즘 그때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뒤늦게 이 그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네. 특히 이 30~40대 20~30대 예. 후반부터 30~40대까지 한 제가 예전에 한번 진경재 씨랑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90만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맞습니다. 거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자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3~4억 이상 그렇죠. 됩니거든요. 근데 3~4억 네. LTV 뭐 비율 때문에 50% 안 맞습니다. 네. 주택가격이 10억이면 그렇죠. 5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 변동으로 갈 때는 보통 한 3%나 2~3% 했다가 지금 최하 뭐 5~6~7 이렇게 가잖아요. 예. 벌써 8% 때까지 네. 네. 나오고 있어요. 거의 이제 그 차이가 한 3~4% 포인트 차이면 말씀하신 그게 4억에 3~4% 포인트 차이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예.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는데 그냥 담보대출이 1억만 있는 경우에도 네. 분명히 뭐 한 2~3%대로 우리가 빌렸는데 지금 정확히 작년 5월부터 해서 2.5% 올랐으니까 기준금리가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250만 원이 1년 이자 그러니까 그냥 연말에 나가요. 우리가 네. 연말 정산에서 13월에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앉은 채로 한 달 월급을 빼앗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그렇게 되죠.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정부 여당의 권능이라면. 기존 대출 금리는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은행들이 얼마나 맞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신규 대출 금리는 통제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 금리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건 올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야 가계대출 억제도 인플레 억제가 될 테니. 근데 기존 대출이야 대부분 코로나 대출이요. 전세자금 대출이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 대출이요. 그렇죠. 교육비 대출인데 생계비 대출인데. 근데 이분들이 이자를 안 낸 것도 아니잖아요. 이자 네. 꼬박꼬박 내왔어요. 아니 이번에 그 아니 이자 이 사람들이 한해서는 이자율을 오히려 인하해줘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이런 정책을 못합니까? 그렇죠. 이번에 4대 시중은행 지금 발표 나온 그 실적 보니까 어마어마 이자 수익만 수십조 원이에요. 이자 수익만 수십조 원. 4대 시중은행이 재작년에 40조, 네. 작년에 45조, 올해 50조가 넘는답니다. 그다음에 4대 금융지주는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통신재벌 3사도 1개사당 2조에서 3~4조 벌잖아요. 그래서 그거 폭리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데 네. 그래서 통신재벌은 통신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하잖아요. 열심히 기직도 깔고 어떻게 보면 은행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앉아서 떼돈을 번다는 지적도 받는데 네. 그것도 국민들의 돈으로 자기 돈도 아니고 그렇죠. 금융주 4사만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5조를 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이익 1사당 1사당 합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한사당 한사당 통신재벌 3사가 영업이익이 4조 5조쯤 되는데 그걸 한 사가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4개 금융지주 따지면 20조 원이 넘는 거죠. 예, 이걸 방치하고 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폭 내 대책이 없다? 저는 태준 영순이가 저는 민생경제연구소니까 저는 민생 파탄입니다. 태준 영순이. 네. 다른 분들은 뭐 아까 뭐 예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요. 저는 민생 파탄이 첫째도 민생 파탄이요. 둘째도 경제이요. 세 번째도 민생경제이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이 이번에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여당 지도부 만났잖아요. 네. 그 언론에 나오면 너무 열받는 게 민생이기 경제이기 한마디도 없었답니다. 이태원 참사 한마디도 없었답니다. 그다음에 윤핵관 먼저 만났다잖아요. 4명 부부동반으로 네. 화기애애했다잖아요. 관중 구경하고 민생이기 경제이기 이태원 참사 남북관계이기 다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정치입니까? 이건 저는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경제 민생이기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너무 침울하고 고통스러운데 네.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그 관저 예. 지금 환담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 달째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합의하고 지금 뭐 대통령실 또 뭐 대검 뭐
넌네 빼네 하다가 이제 뭐 마약 수사부도 정도로 하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좀 약간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여하튼 뭐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지만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조호영 원내대표는 그럴 바에는 국정조사 안 한 게 낫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취지로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런 그러니까 거 보기에 그 논리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네.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검경 수사나 예전에 다 같이 가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검경 수사를 했는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다. 특히 권력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네, 네. 그럼 다 웬만한 특검도 가고 그럼요. 특검과 국정조사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 전에 책임질 사람 다 책임을 지죠. 그렇죠. 세월호 참사 때도 이주영 장관이 바로 사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다만 수습하고 사퇴한 것뿐이지 네, 네. 현장에서 살면서 유가족들하고 네, 네. 그건 지금 이상민은 이상민이든 누구든 단 하나 책임 안 지고 했잖아. 박형이든 계속 망은 망만하고. 근데 옛날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군 시절에도요. 91년도에 저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강경열사가 숨졌을 때 백골단의 만행으로 제일 먼저 내무장관이 사퇴를 했어요. 네. 어쨌든 치안행정의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최소한의 국정의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국민이 죽고 숨진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경찰청장 사퇴시켰잖아요. 그 2006년도에 농민 두 분이 시하다가 숨졌는데 예, 예. 네, 그 경찰청장 허준영인데 네. 본인이 잘못 없다고 빡빡 우겼거든요. 네. 대통령이 사퇴시켰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때 그 농민 집회 때 그랬었죠. 대신 국민들 시위도 좀 방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국민들 시위 방식에도 문제가 있긴 하다. 여전히 민주화된 시대에도 어쨌든 대나무 들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아무리 생존권 투쟁이다 하더라도 그 지적은 하셨어요. 그러나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의 보호가 제일 원칙이다. 그렇죠. 농민 두 분이 숨졌다. 그럼 누구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다 하면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그다음에 그 공권력의 책임자였던 어쨌든 경찰이 단독으로 작전을 한 거니까 여의도에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네. 너무나 무리한 진압을 했거든요. 아, 그때 저도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집 밟아버렸어요. 아. 농민들 집에 가 곧 있으면 집에 가실 분들인데 곧 끝나고, 가서 예. 막걸리 한잔 드시고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얼른 주무시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농사지신 또 뻔한데 굳이 심야에 국권이 투입해가지고 두 분이 숨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발했는데도 사퇴를 시킨 거예요. 그게 국정의 기본인 겁니다. 100% 잘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근데 지금 다 여러분 한 달째 됐는 단 한 명도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진심의 사죄를 안 합니다. 오죽하면 유가족들이 이제 발언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윤석열도 제대로 사과 안 했으니까 제대로 사과라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과 안 하잖아요. 쌩 까버리잖아요. 완전히. 뭐 그 정도면 사과 아니냐. 아니 사과라는 게 제3자가 판단합니까? 원래 피해 당사자, 고통의 당사자들이 사과는 그분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사과이고 네, 네. 그리고 정말 정중하고 진심어린 방식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과에 뭐 ABC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직 쌩까버리죠. 심지어 가장 망언과 망발을 많이 했고 이 사태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을 네. 윤석열이 완전히 감싸고 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은 두 번 죽이는 거 두 번 더 열받게 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해임건이 파면건이 절대 안 받을 겁니다. 네. 해임 결의를 아마 네. 국회에서 하더라도 안 받을 겁니다. 아, 대통령이 막 거부권 행사하든 그리고 하겠죠. 그 지침을 윤핵관 먼저 만나서 네 명한테 주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주호영한테 주고. 근데 주호영도 바보죠. 세상에 관제에서 첫 번째 공식 행사를 하는데 빈살만 다음에 이제 국내 일정 관련해서 아니 여당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윤핵관을 부로 불러다가 누가 권력이 누구한테 있으면 누구 국민의힘당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라고 이렇게 윤석열 무력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이것도 흘렸을 거예요 누가 저는 흘렸다고 봅니다. 집무실 쪽 아니면 윤석열 측 아니면 네 명 중에 한 명이 주호영이나 정진석한테 경고를 보내는 거죠.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 국정조사 왜 합의해줬어. 국조에 대통령실이나 대검 넣었어. 앞으로 니들 우리 사정 결재받아야 돼. 네 명이 무력실한 겁니다. 그 언론보도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도 무슨 이태원 참사니 경제 민생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당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아니 당무에 절대 관여 안 한다면서요. 네. 그다음에 뭐 신문 볼 시간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준석을 날렸던 내부 총결하는 당대표
체리 따봉 그것도 모른다 그랬죠. 이재명 대표의 수사도 모른다 그랬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문부 시간도 없대요. 아니 근데 이게 금방 드러날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너무 뻔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살다. 네. 아까도 이제 요즘에 제가 우리 좌우 중도 합작 토크 하니까 변희재 대표랑 변희재 대표 이야기가 그래요. 저희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인들 또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는 정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진영 쪽에서 보수진영 내에서도 지금 보수 인사들도 크게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거짓말 너무 함부로 해버리니까 보수가 가져야 될 최소한 품격, 애국심, 공동체 이런 게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번에 또 그 아까 관저 정치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보통 대통령이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심지어 이렇게 보니까 뭐 아니 뭐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고 하여튼 해외 순방 다녀온다면 여야 대표 수뇌부로 그렇죠. 그런 걸 또 설명하는 자리 예. 원래 국정 뭐 집권 여당 불러서 당연히 그런 해외 순방에 대한 내용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향후 뭐 전국 운영에 대한 뭐 방향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좋은데요. 이렇게 야당 대표 내지는 야당을 싸그리 6개월 동안 무시하고 하는 것도 참 굉장히 처음이고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보통 해외 순방을 다녀와서 이렇게 정치인들 만나는 자리 보면 보통 기자들한테 오픈을 최소한 오프닝 정도는 그 오픈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 기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화면 따고 오프닝에서 각 뭐 여야 뭐 정치인이 한마디씩 하고 대통령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풀해서 이제 기자들 나오는데 이번에는 사진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 지도를 만나는 사진 만나는 사진도 없고 예 그리고 그 워딩도 나중에 뒤늦게 뭐 한 날에 한 달 건너서 이렇게 전해오는 형식으로 좀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 관저 안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초화 사치품을 또 깔아놔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걸 안 보여주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어떤 권력도 이렇게 음습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는 불투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남발하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당선 때부터 계속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필요하면 여야 같이도 만나도 상관없다 대통령은 온갖 제안을 했는데 거부 이유가 아니 수사받는 사람 아는 아니 수사는 지금 누가 했어요? 윤석열 한동훈 장관 정치검찰이 지금 법무장관 비리는 수백 개의 고발이 있었지만 단 하나 수사하지 않고 야당은 지금 뭐 이러면 문재인 정부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뭐 이재명하고 뭐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죠. 네. 지금 이재명만 죽이기 합니까? 무슨 다른 의원들 수사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야당만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 수사 안 합니까? 지금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서훈 구속시킨다면 누구 수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아니, 지금 검찰에서 지금 최근 진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한 6개월 동안 그리고 한 최근 뭐 한 100일이든 300 한 석 달 동안 거의 한 2,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재벌 대기업의 범죄도 여전히 심각하고 네. 강력 범죄도 얼마나 많고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네. 민생의 여러 가지 그 침해 사범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대형 부패 사안도 많을 텐데 오로지 야당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많은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민주당 인사 극소수긴 하지만 이재명 선을 긋는다? 그건 너무나 그건 동지에 대한 박준 전 국정원장이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동지에 대한 배신이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이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건 네. 이렇게 법무장관 비리와 관련되고 권력의 의도와 관련되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야당 전 정부나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에 불공정이 의심되면요. 이게 바로 그러려고 특검을 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정부당의 거짓말 중에 또 핵심적인 거짓말이 그겁니다. 특검은 수사가 안 될 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잘 되니까 특검은 안 되는. 이게 여러분 100% 거짓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특검이 수사가 안 될 때 했는지 언제든지 보십시오. 김대중 온노비 사건, 아니 김대중 온노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 사건. 네. 다 이게 그다음에 뭐 드루킹 특검 사건. 다 언제 한 특검이죠? 세월호 특검도 그렇고요. 네. 일부 증거 조작 등. 네.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또는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들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수사를 해도 제대로 안 될 거니까 네. 수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수사도 대부분 진행됐죠. 미진하긴 했지만 수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수사를 해도 누구도 공정하다고 못 믿을 것이고 결과가 나와도 불복할 사건인 것들은 이건 지금 이런 것도 불복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에도 다 대장 이재명 대표님 수사도 불공정하다. 법무장관 수사도 김건희 수사도 다 불공정하다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수사하면 그러면 공권력이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뜨끔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근데 검찰 수사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상극기 하고 사과해라는 식으로 자꾸 아까가는 거. 올바른 태도는 아닌 거죠. 민주당 내 그런 예. 의견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